어린 시절 고향집 풍경 속엔 늘 외양간 처마 밑에 팔자다리를 하고선 등찌개가 있었습니다. 어깨에 굳은 살이 박히고 무릎 관절이 무뎌지도록 아버지의 등에 엎여지는 지게. 빈 지게를 업고 나가선 온 가족 식량인 쌀가마부터 누렁이 여물까지 별별 걸 다 짊어지고 돌아오던 그 지게. 무엇이든 아버지의 지게에 업혀오기만 하면 우리 집 마당은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눈 내리던 날의 일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막 교문을 나섰는데, 아빠! 아버지가 등찌개를 지고 학교 앞까지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두툼한 담요까지 싣고 말입니다. 자, 우리 공주님, 아버지가 지게차 대령했는디? 아, 쟁평이 누가 본다 그래. 자, 올라앉아. 에? 올라앉아. 지게를 어떻게 타란 말이야? 담요 푹 덮었으면 아무도 몰라. 어여. 눈 쌓인 산길을 따라 시오리길을 걸어야 하는 딸 걱정에 지게 지고 마중을 나온 아버지. 아버지는 친구들이 볼까 봐 부끄러워하는 나를 담요로 칭칭 동여매 주셨고, 나는 못 이기는 채 아버지가 자가용이라 우기는 등찌개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길, 그리 따뜻해 보이지도 않는 검정 털신 위로 자꾸만 넘쳐들던 눈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빗쩍 말라 바람이라도 불면 날아갈 것 같다고 노상 걱정하던 막내딸에게 가난한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시였다는 것을 그땐 몰랐습니다.